홀로 고민해도 치어지지 않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예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턴 생활 3년, 현재 광주 소재의 미용실에서 디자인을 1년 차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인스타를 보다가 다른 디자이너분들의 허시커 스타일의 게시물을 보게 되면서 그때 허시커 스타일에 매료되기도 하고 또 질감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긴 와중에 웬디정 선생님의 연령별 허시컷 기술 강의가 사전 강의 예약을 하고 있었어요. 반신반의로 수강 수업 커리큘럼을 보니 저한테 필요한 강의여서 바로 수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제가 질문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는지 웬디정 선생님이 거의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연령별과 기장별에 따른 허시컷 스타일 커트하는 법과 질감 처리하는 법, 그 외 디스커넥션을 활용한 질감 처리 등을 어느 포인트에서 해야 하는지가 강의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질감 처리를 해야 될 포인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질감 처리를 했을 때 가위밥이 생기고 머리카락만 날리게 되고 질감 처리를 했어도 커트는 됐지만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웬디정 선생님 강의를 통해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됐고요. 고객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때 왜 이 부분은 질감 처리를 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되니 결과적으로 컴플레인이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커트도 중요하지만 질감 처리와 디스커넥션을 어느 포인트에서 해야 할지 머리의 무게감을 어떻게 줄여야 더 예쁘게 완성이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포인트를 통해 홀로 고민해도 채워지지 않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예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고민해도 완성도가 채워지지 않을 땐 무조건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올해는 웬디정 선생님 강의를 통해 배운 스킬들을 활용해서 저만의 스타일을 더 연습하려고 하고 디자인의 완성도를 확실하게 높여서 더 많은 고객님들이 제가 잘라드린 머리를 마음에 들어하며 매장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